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에 아주 바빴네요. 지금 질문이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이 2개, 그리고 여기 지금 게시판에 질문이 지금 2개가 올라왔는데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고위인데 자퇴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4개가 다 주제가 만만치가 않아서 요 본문 수업을 스피디하게 나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칭야공원에서 칭까지 했고 야는 뭐냐면 실은 많이 들어보신 이제 아이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왜 야단치는 기술이냐? 화났을 때야 하고 화를 내는 것과 화난다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시지 들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올 정도면 아이 메시지 모두 안 들어보신 분은 안 계실 텐데. 그러나 막상 어느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게 뚝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교실에서 담임할 때 아침마다 한 번씩 연습을 시켰어요. 자, 친구한테 화내는 기술, 자, 연습, 시, 친구할 때 화낼 때는 어떻게 한다? 네,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잘 선택하는 게 사실은 교양 있게 우아하게 화를 내는 기술입니다.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빠도 요 기술은 아빠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왜화그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냐면 애들이 화가 났을 때 화를 제대로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적이 돼서 팍 터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께서 우선 자꾸 시범을 보여주셔야 돼. 어떤 상황이 닥치면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하시면 애가 밖에 나가서 교실에서 다른 친구와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볼펜을 빌려줬는데 애가 볼펜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볼펜이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그럴 때, 야! 그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예? 아, 우리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라. 근데 그렇게 되면, 야! 그까짓 거 사주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서 원수지간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다 같이. 네가 볼펜을 잃어버려서 내가 많이 어때? 내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속상해. 왜냐면,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는,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 그래, 어떡하지? 내가 그럼 대신 사주면 안 될까? 이런 식의 반응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절대로 욱하지 말자. 이게 좀 오은영 박사가 여기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이에게 100번 잘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아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절대 욱하지 마셔라. 100번, 1000번 잘하는 것보다 오은영 박사 그 영상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번 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바로 왜냐? 저기 이따가 보시면 학교폭력의 세 번째 이유가 욱했어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자, 어머님들께서도 늘상 이렇게. 그리고 이걸 남편에게 제대로 화내려면 연습해 보실까요?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다 같이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남편에게도 화를 이런 식으로 내고, 그다음에
시어머니께도 제대로 화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표시하십니다. 어머님께는 화낼 수가 없어요. 많이 아프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실제로 AI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IMG를 써야 할까? 여기 이제 제가 쭉 AI에게 물어봐서 쭉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주소를 제가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를 복습을 스스로 자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합니다. 그 굉장히 소중한 그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 특히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학교폭력 예방을 하는 건데 이 애들에게 이제 이 우리는 말 대꾸는 버르장머리 없는 거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부모님께는 참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홀어머니 홀시어머니의 외아들 홀어머니 외아들이니까 홀시어머니의 외며느리인데 그걸 어떻게 시간이 짝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매운 걸못 드시잖아요. 거기 치매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밥상머리에서 자꾸 김치를 타박하시는 거예요. 야, 김치가 왜 이렇게 맵냐? 좀안 매울게 할수 없는 김치에 대한 추억은 있으셔서 김치를 잡숫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집사람도 고민이죠. 초등학교 교사하고 김치 담을 그런 여건도 안 되는데 어머니는 이제 치매 걸리시면서 집안일을 손을 놓으셨고 근데 이제 집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날 백김치를 사온 거예요. 그 맵지 않잖아요, 백김치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백김치 갖다 놓으니까 어머니께서 야, 이게 무슨 김치야? 그또 역정을 내시더라고. 그런데 이때 집사람이 참, for the first time. 이 사람 인생에 처음으로 그의 화를 내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화를 냈냐? 자,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람이 이런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백김치 사려고 시장을 세 곳이나 다녀왔거든요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밥 먹다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태도를 이렇게 고개를 슥 많이 봤죠. 그때 어머니가 눈동자가 동그래져. 응? 뭐야? 저것이?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가 서운하던 자기가 며느리가 자기가 서운하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렇게는 안 했잖아.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잠시 뒤에 딱 조용히 다시 수저를 드시더라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머니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너 나보고 해보자는 거냐? 이게 이제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은 일. 요즘 시부모님께 마음대로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화난다고 말하는 거, 속상하다고 말하는 건할수 있거든요. 자, 우리 이제 저는 이걸 우리 사회를 살리는 평화의 3단 어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안에서 네가 몸 안이 내 마음, 왜냐면 난 네가 몸 안이 내 마음은 몸에 왜냐면 난 이거를 우리 입에 붙여서 살자. 그래서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갈등 환경에 처했을 때 그와 같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 요거는 그냥 그다음에 이제 공의 공이 되겠습니다. 공 칭야 공까지 왔어요. 공은 공감을 뜻합니다. 근데 자, 이 공감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말. 자,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와서 이게 저희 집안의 실제 사례인데요.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가방을 확 내던지면서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짜증나 그런 거야.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가 감정적으로 고조돼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 기술인데요. 이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감정적으로 고조됐을 때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서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 났구나 이랬어야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애구 시작.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전라 짜증 났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제가 까먹고 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애는 집에 들어와서 막 화가 잔뜩 나 있을 때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 뭐예요? 아빠에게 뭘 받고 싶은 거야? 공감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허접하게 왜라고 하니까 시시비비가 되는 거예요. 네가 한 행동이 옳아? 어? 담임한테 담탱이 뭐야? 이딴 식으로. 심지어는 저는 학부모 연수 때 어느 아버님이 그러니까 똑바로 안 했죠? 제가 역할극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봤어요. 참 안타깝죠. 그 아이가 왜 대안학교에 올 수밖에 없었냐. 그딱 케이스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감부터 해줘라. 시시비비는 나중에. 자, 어머니들, 대한민국에서 흔한 장면, 애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을 쪘어요. 울었어요. 어머니들 가서 어떻게 하시나요? 자, 채팅창에 애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울어요. 이럴 때, 대한민국 10분의 어머니가 있다면 그중 8, 9분은 뭐라고 그런다? 여기 또 오는 어머니들은 참 점잖으시다. 그렇지, 똑바로 걸어.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솔직히 조심하라고 했잖아. 왜 울어 울지 마. 어머니들 더 웃겨. 알아서 하라. 아니, 왜, 저는 그거 여러 번 보는데. 그러니까 뛰지 말라 그랬지? 어때요? 익숙하지 않나요? 공감이 필요할 때 판단 먼저 해주는 거. 그치? 일단은 가서 시시비비는 좀 뒤에. 애가 부모로부터 공감받지 못하면 다 나가서 애 다른 애한테 하지를 못합니다. 괜찮아, 많이 아파서 이거부터 해야지. 물론 이게 부하가 치가 올리지. 내가 금방 뛰지 말라 그랬는데 뛰었거든. 그 쌤통이다 이놈아. 이게 이제 어른이 되는 자세다 이거죠. 어떤 어머니 어제 대답 베스트 네가 더 짜증나. 네, 이게 이제 공감의 기술이에요. 저는 이때의 아픔을 딛고 이때 아픔을 겪고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냥 거울 되어주는 거예요. 거울 그냥 무조건 애가 뭐라 그러면 요게 아주 쉬워요. 공감은 거울이야 거울. 애 얼굴 그대로 따라하면서 해주면 돼. 그러니까 애가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쟁이 제일 짜증나 그러면 똑같이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담쟁이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다 같이 시작.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담쟁이 때문에 전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
그걸 훈련을 한 거예요. 계속 애가 무슨 말을 하면 쉽지 않죠. 근데 거울 되어준다고 생각하면 답이 쉬워요. 미러링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 상담에서 그 미러링이라 하더라고요. 거울 되어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지금은 우리 딸이 거의 무슨 얘기를, 지금은 성인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가 어떻게 나올 거다를 잘 거의 알아. 재밌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거, 에이, 아빠 표정 쩔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런 엄마. 아이고, 엄마 표정 쩔어. 쩐다는 게 좋은 표현도 있고 나쁜 표현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운동, 칭야 공, 운자에 도달합니다. 여기만 해도 우리가 근데 이렇게 돼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사춘기와 사십춘기가 싸움이 일어나면 뭐더 무모한 쪽이 이긴다. 이응이응 초성 퀴즈.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드모로 막, 예, 지금 좀, 네, 맞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또, 안 해도 될까요? 해야지. 그런데, 그것도 기술이 있어요. 일단 공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애가 감정적으로 평온함을 되찾았을 때, 아무개야, 그 슬그머니 뭐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간식 먹으면서, 사실은 엄마가 조금 실망했다. 네가 그런 표현 쓰고 쓰는 거 보고 슬쩍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엄마가 일단 공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애는 공감받은 애가 공감해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공감받은 아이가 공감해줄 수 있습니다. 애가 엄마가 공감해줬죠? 그러면 그래 엄마 그땐 죄송해요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할 마음의 여력이 생겨요. 뭐가 찼기 때문에 그렇지 공감받은 아이가 공감해줄 수 있는 영역이 생겨요. 이게 바로 학교폭력 이게 학교폭력 진짜 능력이죠. 네. 운동의 기술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우울한 쪽이 이깁니다. 엄마가 더 우울하면 엄마가 애를 잡아. 예, 그래서 엄마가 막이 애를 쥐잡듯이 한다 그러면 엄마도 상담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운동이 답이다. 그 제가 이 자녀와 소통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언니 요거 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요거 이제 어느 날 제가 어머니들이 이제 어느 날 혹시 남편이 밥 씹는 소리에 소름 끼쳐본 적 있으신가? 있다 없다. 만약에 또 남편이 자면서 이가는 소리에 소름 끼쳐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요책 다시 태어나는 중년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제 완경기 증후군이라는 게 오기 시작하면 위생병이 일어나는 게 있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만만해서. 그러면 어머니들은 누구에게 화내겠어요? 어머니들에게 이제 생리적인 변화가 오고 막 얼굴에 홍조 생기고 열 오르고 그러면 누구한테 화내겠어요? 네. 저희 집을 부부를 위기에서 구한 책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중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서 집사람이 저를 40살 되던 여름방학 내내 한달 내내 대화를 안 해요. 초등교사라고 했죠? 방학 있는데 한 달을 얘기를 안 해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내가 저 정도로 죽을 죄를 졌나? 그러니까 제가 위생병이 된 거예요. 전쟁터에서 총 맞은 병사가 적을 미워해요. 위생병. 저
주사놔주는 위생병을 미워해.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위생병을 미워한단 말이죠. 근데 이 책을 보고 집사람이 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사람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40살에 여자 나이 40살에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다? 운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람이 그래서 지금 올해 정년퇴임 하는 마지막 해예요. 정년퇴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초등에서 정년퇴임하는 교사들 흔치 않거든요. 근데 체력이 우선 버티고 지금 운동 갔습니다. 물론 예. 운동 그렇지. 예, 남편 때려잡지 말고 운동하자. 예, 근데 제가 운동하면서 지금 저는 서른 살에 시작했어요 운동을. 그래서 이렇게 운동송도 만들었어. 하루 1% 목표에 시간 관계상 요거는 마음의 면역력 10개 요거는 사진 찍어 두세요. 제가 마음의 면이 중에 요거를 그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붙여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면역력 10개. 네. 자, 그다음 여기 실제 상황. 근데 오늘 대부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학교폭력의 3대 원인 1번. 자, 답 나오면 넘어갑니다. 1번. 에, 몰라서입니다. 2번. 학교폭력의 두 번째 원인. 답 나오면 넘어갑니다. 장난으로. 에, 뭐야. 이게 살았어. 네, 장난으로.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에, 욱해서다. 욱해서. 근데 이게 몰라서 한 거는 정말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 학교폭력 예방 퀴즈 그거를 14년분을 파일로 해서 보급을 해요. 애들 모른다고 도대체 애들 그 나무라지 말고 사전에 교육하자. 몰라서 그런 걸 어쩌냐. 몰라서 그런 건 애 책임 아니다. 어른 책임이지.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애들은 자꾸 장난이라고 그러는데 장난과 폭력의 차이는 뭐냐. 혼자만 뭐뭐 있으면 쟤 혼자만 재미있으면 폭력. 이거를 애들한테 심어줘야 돼. 너 장난이냐? 그러면 쟤도 재밌어야지 똑같이. 쟤도 재밌었어? 아니야? 그럼 폭력인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욱해서. 욱해서는 이 강지원 변호사께서 소년을 원장하실 때 2시간 교사대장 특강을 하는데 그러실 때 그때 오셔서 하신 것이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이응, 희응, 니은, 시옷, 지읒 있다. 별표.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채팅창에 정답을 써보실까요?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무엇이 있다? 아, 제 마음 어떻게 이걸 맞추시지? 어휴, 이거 어려운 건데. 네, 맞았어요. 네, 욱하는 성질들. 그러니까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축구할 때, TV 볼 때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이 없어요. 똑같아. 근데 애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어. 바로 뭐야? 욱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자, 오은영 박사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다? 100번, 1000번 잘해주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한 번 뭐 하지 않는 거? 한 번 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네. 학교폭력의 원인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따돌림. 지금 따돌림 왜 따돌림이 심해지냐면 영상 잠깐 보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애들아 요즘 애들이 왜 이 왕따나 따돌림에 취약하냐면 형제 자매가 작아. 자, 지금 어머니들 그
형제 어머니들 형제 자매가 몇인가요? 그 한번 숫자 써 보실래요? 저희는 우리 집은 삼남매입니다. 예, 3, 2, 3, 4, 4도 있어 4, 2, 오케이. 자, 그럼 이 애들이 자매가 셋인 형제 자매가 셋인 경우에 따돌림이 몇 가지 일어날 수 있다. 형제 자매가 셋일 때 따돌림이 몇 가지? 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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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두 세 가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셋만 돼도 따돌림이 일상화돼 있어. 우리는 그 따돌림이라는 감정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 괜찮아. 그런데 넷이 돼 보세요. 넷이 네 명, 네 명이 되면 따돌림이 몇 가지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네 가지? 1대 3으로만 해도 네 가지다. 여섯 가지?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적어도 24가지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들 사남매 네 자매 이렇게 있으면 따돌림이 아니 저기 그 감정이라는 게뭐 열받지를 않아. 그게 자라나면 또 이상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캠페인을 하는 건데 어차피 외동이 두 동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여름 휴가라도 뜻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가자는 겁니다. 사실 한 가족이 승용차 들고 가면 아유 5명 가면 피곤해. 근데 맷집에서 미니버스라도 해가지고 맷집에 가면 애들이 보통 6, 8, 10명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돌림이 일어나. 따돌려서 슬프진 않아. 왜냐면 따돌림 일상화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런 내성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학교폭력 예방법 중에 이런 경우, 치유적 거짓말. 때로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의 필요성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치유적 거짓말은 실은 우리 어머니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배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린 부모님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싸우려고 싸우지 마시고 적당히 둘러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서 유래된 것인데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무개가 자꾸 나한테 욕한다? 그래? 그러면 학교폭력 이게 자자. 그래서 학교폭력이 돼서 신고를 하려고 그래. 그럼 신고를 하려면 녹음을 한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자, 잘 들으세요. 당사자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다만 이거를 제3자에게 들려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대로 증거로 해서 생활지도부나 혹은 경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치유적 거짓말을 알려줍니다. 자, 얘들아. 네가 그 녀석이 또 와서 시비 걸고 막 엉뚱한 말하고 기분 나쁜 말해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잘 봐. 갑자기 이제 휴대폰 요즘 다 있잖냐? 그러면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온 척하는 거야. 잠깐만. 그러고 저로 가서 엄마. 알았어. 이따 들어갈게. 그러고 그다음에 뭘 눌러? 그때 녹음 단추를 눌러라. 녹음 단추를 눌러서 손에 들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녹음을 해서 그리고 이게 한 번만 가지고 오지 말고 이제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해놓잖아. 그러면 증거가 있으면 굳이 경찰서를 안 가도, 굳이 생활지도부를 안 가도, 그거 가지고 어머니께서, 어머니 아버님께서 증거가 있잖아. 그러면 네가 녹음한 걸 가지고 저쪽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여차여차합니다. 근데 증거가 있잖아. 그러면 저쪽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겠어?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못 하시지? 그러면 저쪽 어머니께서 애를 교육하시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전화가 안 왔는데 전화가 온 척한 거는 틀림없이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상대의 억지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폭력이 막 아슬아슬할 때는 이런 기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치유적 거짓말의 실제 사례, 요거 저는 치매 어머니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이라 생각하고요. 여기 AI와 상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생략할게요. 가해했을 때 사과하기, 다만 요겁니다. 임의의 표현은 하지 말아야 돼. 어떤 요구도 다 들어드릴 테니 부디 처벌만은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학교에서 욕하는 친구들은 모두 거기서 녹음을 할 수가 아, 네. 그 휴대폰 뭐 방과 후에 받았을 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똥폰이라고 그러나요? 그저 유심 없는 그런 거 녹음만 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녹음하면 어떨까요? 그거 또 질문 주셨습니다. 자, 요거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용서해 줄래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괘씸해서. 대신에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벌이라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마음 푸시고 회복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 그 사람 참, 그참 매너 있네. 그 마음이 녹잖아. 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제가 실제로 이 처방을 알려드려가지고 학교폭력 가해로 그 신고가 됐는데 어머니께서 철회하셨어요. 피해 학생 어머니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가서 조그만 선물 사가지고 가죠.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푸시고 회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괜찮은 기술이죠? 네 번째, 피해자일 땐 용서, 용서의 기술. 여기는 실은 살다 보니까 그래요.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아시죠? 이제 나이 이제 40% 넘어가면 얘 알아.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남편이 그냥 철없이 하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남편을 위해서? 아니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죠. 네. 네, 요거.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자꾸 갈등 환경에 처하면 이제는 정밍 아웃. 저 신경정신과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홍글씨 찍지 말자. 전문가 상담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요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머니들께서 아이고 상담을 했는데 효과가 없네. 그거는 궁합이 안 맞아서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특히 신경정신과는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면 지금 질문 오늘 질문이 참 좋아서 아이고 좀. 자, 질문 첫 번째. 저희는 고2인데 얼마 전부터 자퇴를 하고 싶다고 하도 그래서 아이 아빠가 붙잡고 조용해서 겨우 설득시켰는데 자퇴한다고는 안 해도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어머니께서는 주변에 이제 자퇴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학교에 남을 것인가? 예, 바로 이 책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혹은 제 ICT SNG로 질문 주시면 돼. AS 해드릴게. 그냥 자퇴할 것인가, 학교에 남을 것인가라는 책자가 있어요. 근데 얘들은 자퇴를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생활지도부장 시절에 이 학교에 자퇴한다는 애들, 이제 고1짜리 애들은 특히 이제 와서 자퇴할게! 이러거든요. 뭐, 그러셔? 그러면 저 자퇴 요책 빌려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잘 준비해봐. 그래서 너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자퇴해. 이렇게 빌려줬어요. 그러면 10명 빌려주면 9명이 포기합니다. 뭐 자퇴는 뭐 쉬운 줄 알아. 학교에 나오는 게 제일 쉽다, 이 녀석아. 네, 질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희 아이가 ADHD 아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비슷해지는 것 같아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고 ADHD 지킬까 서로 조치를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를 하네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ADHD 아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수업 방해를 분위기를 방해하고 그러면 아이도 ADHD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ADHD 검사 받으세요. 우리 딸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ADHD 검사 받았어요. 애가 얼마나 그 엄마 아빠한테 관심 받으려고 막 집에서 끼어들고 따지고 그런 바람에 그때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ADHD 검사를 받았는데 뭐 ADHD가 심하진 않다 그러면서 약물 치료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문가가. 어머니 잘 들으세요.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 아이가 학교에 갔다 왔어. 아이와 어머니가 다시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이러셨어요.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만난 15분간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대화하세요. 그 처방을 받아온 거예요. 제가, 아이, 그걸 처방이라고 줬어? 저는 좀 무시했어요. 전문가 상담이 뭐가 그래. 신경정신과 전문이라는 사람이 애하고 만나서 15분간 만났을 때 15분간 집중해서 얘기해. 그게 뭐 처방이라고 그래? 근데 실제로 집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했고, 딱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걔가, 우리 딸내미가 엄마한테 3일 만에 엄마 고마워 그러더랍니다. 참, 이 아이가 ADHD 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애들이 이제 어디선가 관심을 받고 싶은 게 자꾸 이제 이 교실 안에서 수업 방해하고 이러는 거 전부 이게 애들이 관심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 관심의 1번 대장이 누구의 관심? 엄마의 관심. 네. 온라인 게임 할때 욕을 많이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셔라? 못난 행동 어떻게 하셔라? 외면해라. 열받아? 그럼 아까 치유적 거짓말 말씀드렸죠? 그럴 때, 그 못난 행동할 때 지켜보면 안 돼. 엄마 병 생겨. 그럴 때는 적당한 치유적 거짓말하고, 엄마 슈퍼 가서 뭐좀 사와야 되겠다. 그러고 슬그머니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른입니다. 네. 다음, 2번. 시간이 조금 오바되네요. 질문 2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학부모입니다. 초5 때 사회불안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고, 약물치료 권했지만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사를 했는데 약물치료할 정도는 없고, 인지치료 권했어요. 지금 중2 다요인 인성검사에서 사회불안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이게요. 저도 우리 딸내미 중학교 1학년 때 다요인 인성검사에서 자살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요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저렇게 개콘 보면서 뒤집어지는데 얘가 무슨 우울이야? 그 자살의 충동이 있다는 건 우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여보.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집사람 없지 뭐. 그래? 그럼 전문가 도움 받자. 그래서 애를 그 전문가 그 소아청소년 전문의들은 또좀 달라요. 일반 엄마들 상대하는 거예요. 소아청소년이 또 따로 있어서 제가 수소문해서 좋은 의사라고 이제 한 분을 해서 갔어요. 근데 애가 안 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애들은 신경정신과를 정신병원 그 이렇게 쇠창살이 있는 그런 걸로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 설득을 잘했죠. 그래서 뭐한세 번인가 가서 이게 가벼운 우울이다 이렇게 진단받고 약은 안 먹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한세번 정도 상담하고 마쳤습니다. 애를 잘 설득시키셔서 이렇게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좀 9시 3분 시간 맞췄습니다. 자, 오늘
어머니들께서 여기 잠시 뒤에 만족도 조사가 여기 만족도 조사를 주소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꼭 참여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그 어제 만족도 조사에서 어느 일부 학부모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좀 사례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원고를 원래 원고가 80매 슬라이드 PPT 80매였는데 40매를 다 걷어버렸어요. 그래도 지금 바쁘죠? 40매. 그래서 사례를 들어드리려고. 우리 아들이 아이 얘기 좀 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개선해야 될 점, 아쉬웠던 점 써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 설문을 받아서 이렇게 다음에 더 나은 연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오늘들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요거 숙제를 드리는데 요거 제가 어머님들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침야공은 요걸 수첩에다가 바를 정자로 오늘 내가 칭찬, 오늘 배운 거, 칭찬의 기준 어디다 두신다? 우리 아이의 과거, 우리 남편의 과거, 우리 시어머니의 과거에 돌아. 그래서 칭찬한 거를 이렇게 바를 정자 쓰시고, 그다음에 야단 잘친 거. 아이 메시지를 썼어. 그랬을 때 아이 메시지 몇번 했다. 발을 좀 짜서 계속해서 그냥 연이어서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공 애나 남편이나 혹은 수희 아저씨가 어떤 말씀하셨을 때 공감의 말을 했다. 그럼 내가 또 실천한 거지. 그다음에 운전 운동 아침에 새벽에 운동했어. 오후에 왔어. 또그 거실에서 드라마 보면서 미드 보면서 뭐 이렇게 그 자전거 탔어. 그거 다 이렇게 발을 정자로 써서 토탈로 20회가 되면 자신에게 엄청난 상을 주세요. 오늘 제 약속. 저는 사실 17번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17번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 습관이 됐더라고. 입만 벌리면 칭찬, 입만 벌리면 아이 메시지, 입만 벌리면 쩌는 표정. 운동은 지금 35년째, 36년째 조깅하고 있네요. 자,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 네, 선생님의 경우에 그렇고, 네, 어머니들이 직장에 다니신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직장의 동료들에게 팀장에게, 부장, 과장, 사장님에게도 똑같이 칭찬도 해주시고, 아이 메시지도 쓰시고, 또 쩌는 표정 지어주시고, 꾸준히 운동하시면, 그러면 행복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네. 침야 공은 20번 도전 프로젝트. 자, 우리 복습 마무리로 할게요. 키보다 점수보다 무엇을 키워주자? 키보다 점수보다 자존감을 키워주자.
어떤 표정을 잘 지어야 된다? 쩌는 표정을 잘 지어야 된다. 학부모와 교사는 이제부터 소닥보듯 하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한편이 되어야 한다. 네. 그 다음, 사춘기 자녀와 사이좋게 지내는 칭야공은 칭찬, 야단, 공감, 운동. 그 다음, 오늘의 명언, 칭찬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내 아이의 무엇? 자, 마지막, 오케이. 내 아이의 칭찬의 기준은 내 남편의 어제, 시어머니의 어제, 팀장님의 어제, 사장님의 어제. 어제보다 나아졌으면 귀신처럼 알아보고 칭찬해 주자. 살짝 아쉽기도 하고. 네. 여기 제 카톡 아이디가 ICTSONG니까, 1위로 ICTSONG니까 친구 등록하시고 언제든지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신경정치과 전문의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소개 했었으니까, 저한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지금 74분이 남아 계신데, 예, 이제 다 나가, 방탈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ICT, 카톡에서 뵐게요.